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 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스타키가 좀 시끄럽죠? 매콤하면서도 오동통통한 낙지 볶음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낙지 볶음에는 또 뭐가 빠지면 안 되죠? 네, 소면이죠. 낙지 볶음엔 소면. 그래서 소면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을 건데, 재료는 낙지 이거 1kg에 15,000원 주고 시장에서 샀습니다. 근데 시장은 좀 많이 둘러보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곳에서 샀는데 조금 지나서 다른 곳을 가니까 더 물건이 더 좋은 거를 팔고 있고, 그게 좀 아쉬웠어요. 깻잎은 1,000원어치 샀는데 하나 둘 셋 넷 네 묶음이나. 양파 다른 것들은 안 넣을게요. 양파랑 깻잎 이거는 내 커피 내려먹. 이거는 7,900원 주고 샀고요. 낙지는 손질하려고 밀가루를 준비를 했습니다. 낙지 오 오동통통한데 잘려있네요. 9마리 머리를 바르고 이 내장 이렇게 내장은 이 눈도 있죠? 눈도 제거를 해줄게요. 눈을 제거하면 이거를 꾹 누르면은 입이 나옵니다. 입도 이거는 흐르는 물에 몇 번 씻어줄게요. 4-5번 헹궜고요. 밀가루 중력분, 박력분 상관없고 넣고 막 칠해주세요. 그리고 뭐 소금으로 해도 상관없고, 그 빨판에 있는 뻘을 좀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. 뻘 없애고 좀 얘가 연해지라고, 부드러워지라고 이런 것도 있고, 깨끗이 그냥 씻기 위해서, 그 다음에 비린내 잡아주려고. 얘네가 막 깃벌 바닥 막 돌아다니면서 흙을 다 발로 문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? 깨끗이 발판을 깨끗이 조물조물 해주면서 이 정도로 하고 또 물에 씻어줄게요. 물에 씻는 것도 그냥 씻지 말고 빡빡 문대가면서 씻어주세요. 지금 조금 얘네가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조금 뽀얘졌어요. 낙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칼로 해도 되고 가위로 해도 되고, 나는 이거 쓸 때 어떤 크기면 좋겠어,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,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크게 잘라야 얘네들이 익으면서 수축을 하기 때문에. 양념장은 낙지 손질 전에 미리 만들게요. 아예 낙지 손질 전에 만드셔도 돼요. 고추장은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. 다진마늘 한 숟갈. 그러니까 생강가루 좀 넣을게요. 생강즙 넣어도 되고요. 없음 패스. 액젓, 까나리 멸치 등등 한 스푼. 간장 두 스푼. 눈매가 매운 걸 싫어하고 달달한 걸 좋아해서 설탕은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, 네 스푼. 고춧가루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미림, 맛술 두 스푼만 넣을게요. 후추 약간 섞어주세요. 간이 지금 딱 맞아버리면 안 돼요. 왜냐면 야채도 넣을 거고 낙지도 넣을 거기 때문에 좀 간간해야 돼요. 깻잎은 뭐 듬성듬성 썰면 되는데요, 좀 너무 작게 쓸면 안 돼요. 왜냐면 얘가 많이 쭈그러들기 때문에 큼지막하게 한 번씩. 카메라 앵글 때문에 지금 위치가 조금 잡기가 힘드네요. 대충 쓱쓱쓱. 기름 넣지 말고, 기름 약간 둘러도 되는데 기름기 없이 그냥 할게요. 양파 푹 익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파가 살짝 반쯤 투명해졌을 때 낙지를 넣으면 되는데, 전 양파 아삭아삭한 것도 좋아서 같이 낙지 넣고 볶을게요. 낙지 소면이니까 물이 살짝 있어야겠죠? 소면을 비벼 먹을? 한 컵에서 한 컵 반 넣어주시는데, 양파에서 또 물이 나오기 때문에 한 컵 반 이상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양념장도 같이 넣고. 만약에 골뱅이 소면이 아니라 나는 진짜 낙지 소면이 아니라 나는 진짜
볶음. 나 이렇게 국물 없는 걸 원한다 하면은 기름을 넣고 볶는데 처음부터 양념장을 넣고 같이 하면은 양념장이 타기 때문에 양념장은 조금 나중에 넣고 마지막에 휘리릭 볶아주는 게 좋습니다. 대충 이렇게 섞어가지고 좀 끓고 양파가 숨이 죽을 때까지 살짝만 기다려주세요. 진짜 완전 센 불에서 한 거 아닌 이상은 밑에가 물이 있으니까 탈 리가 없거든요. 한 중약불, 중불로 놔놓고 한 번씩만 그냥 뒤집어주면서 얘네들이 익을 때까지. 조금 더 달달하고 윤기나게 하고 싶다 그럼 마지막에 올리고당, 물엿 이런 거를 한 바퀴 두 바퀴 둘러주면 돼요. 깻잎, 깻잎을 불 끄고 해도 돼요 이거는. 왜냐면 깻잎은 금방 숨이 죽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번 뒤적거려 주세요. 풀면은 몇 분 익혀야 돼, 익히는 시간이 어려워 그러면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요 꼭 끓는 물에 넣어주고 이렇게 놔둬주세요. 팔팔 끓고 막 면이 막 거품 때문에 위로 올라와, 거품이 막 나고 있어 그러면은 찬물 한번, 그럼 다시 좀 거품이 수그러들고 끓는 게 수그러들 거예요. 이 찬물 넣는 걸 충격수라고 해서 이제 더 쫄깃쫄깃하게 해주는 건데 이거를 딱 세 번만 하면은 면이 딱 알맞게 익어요. 충격수 한 번 더, 그리고 또 거품이 또 막 올라온다 했을 때 충격수 한 번 더, 또 팍 끓으면 이제 불 끄고 한번 찬물에 헹궈주면 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깻잎이랑 낙지랑 이랑 같이 싸서 마지막에 채 썬 거 있잖아요, 깻잎 위에 올린 거, 그거랑 낙지랑 싸 먹으니까 와... 오늘은 집에 룸메가 있어서 룸메가 빨리 먹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먹방하고 룸메랑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. 해산물 자체가 집에서는 자취생이 혼자 막 손질해가지고 먹기 번거롭고 까다로운데 일단 손질만 하게 된다면은 뭐 조리법은 엄청 간단하니까 만약에 손질된 낙지를 사신다면은 더욱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겠죠? 제 입맛에는 여기 조금 더 매콤하게 해가지고 국물에다 밥 쓱쓱 해가지고
이렇게 먹고 싶지만 오늘은 룸메이트를 위한 낙지볶음이기도 하니까 룸메이트 입맛에 맞춰서 조금 만들어봤습니다. 자극적이지도 않고 약간 달달하면서 무난하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었고요. 오늘 낙지볶음엔 소면 영상 맛있게 보셨나요?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. 안녕!